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 안 붙들어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을 찾아요. 사람. 신앙이.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상관. 어려움을 당하니까 물질을 쫓아서 이 물질 저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능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정도를 보고 신앙의 정도를 보고 순종의 정도를 보고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 정도를 여러분 측량이 될 수 있고 가늠이 될 수 있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본다든지 누구를 바라본다든지가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꼭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꼭 길을 열어주시고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여러분. 페이스풀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9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절대 여러분 교리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세요.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빠져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여기에는 이제 주로 거의 모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이쪽은 이제 자리 잡힌 사람들 부촌이고 그렇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변호사 한 분이 있었어요. 참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또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거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이분은 무슨 일을 했는가? 변호사로서 한인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당차별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인권 보호에 앞장을 서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한인상공회의에서 회장직을 지내셨고 그리고 평통자문회 자문위원으로도 수고도 했고 특별히 젊은 한인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 많은 투자도 하고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 한인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서 부인이 심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인을 또 지극히 간호를 하셨어요. 간호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80에 돼가시니까 그 부인을 어떻게 간호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분의 부인이 더 병이 심해지고 이분이 또 80의 나이에 가까우시니까 이 더 혼자의 힘으로는 이 간호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결국 양로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양로시설. 이러고 나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하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과 힘을 잃어간다고 해요. 부인은 양로시설에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월 달에 그의 사무실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민자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미국사에서 변호사면 이민자로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보니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 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은 의지가 안 되고 세상적인 물질도 의지가 안 되고 세상적인 여매가 의지가 안 돼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마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마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힘들 때, 그분이 어려울 때 바라보니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 그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면 저 문턱에 주시고 필요하면 가까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저쪽에 던져놓고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그림을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세요. 내가 쓰러질 때 붙들 수 있는 기둥이 되세요. 내가 괴로울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시고 내가 답답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막막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도움처가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든든한 복부고 내가 쓰러질 때 붙잡을 수 있는 기둥, 내가 쉴 곳이 없을 때 나를 쉬게 해주시는 그늘,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움, 내가 피할 곳이 없을 때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사셨던 분들 다시 여기는 없는데요. LA에 보면 기독상조회가 있습니다. 기독상조회. 기독상조회는 뭔가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돈을 뭐 60불, 80불, 100불 이렇게 내요. 왜 노인들이 그 돈을 내는가?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비를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례비를 얼마까지 보조를 해주는가? 만 불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 이제는 내가 몇 년 못 살겠구나. 그래서 가입들을 하세요. 그게 약 한 20년 이전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인들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저 길게 살면 한 70년, 조금 더 살면 뭐 한 75년, 뭐 80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 80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80원 90까지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90 넘어까지도 장장하게 사시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70, 80 그 사이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돈을 부었는데 돈을 붓다가 보니까 사람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만불 타야 되는데 만불 넘게 지금 자기가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불 왜 장수를 하니까 이게 돈을 더 어떤 분은 여러분 2만불까지 부었대요. 그동안에 돌아가면 이런 근데 거기에서 돈 안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돈을 조금씩 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대요. 더 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대요. 여러분 이거 만불까지 부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7,8천불을 돈을 그러니까 17,8천불을 돈을 내고 만불 다 이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상조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해도 누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65세에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35년 100세를 산다면 30 70세에 은퇴를 한다면 30년을 더 살아요. 75세에 은퇴한다면 늦게 좀 늘려서 25년을 더 살아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서 은퇴 후 평균, 은퇴 후 평균 사람 지금 쉽게 계산해서 평균 적게는 25년, 많게는 35년 더 살 수 있어요. 은퇴 후에 은퇴 시점을 통해서 적게는 25년, 많게는 35년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25년에서 35년 이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고 짧은 세월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25년에서 35년을 은퇴 후에 산다는 거 이건 여러분 짧은 세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긴 시간이고 긴 세월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은퇴자금을 모으죠. 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은퇴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맞아요. 은퇴자금을 모으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25년에서, 적게는 25년에서, 많게는 35년을 사는데, 이 25년에서 35년 사이, 그냥 평균으로 30년을 잡고라도, 그 30년의 기간을 뭘로 채우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계산해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은퇴하는 거. 아, 은퇴하는 게 누가 써주나요? 젊은 사람들 직장이 없는데 은퇴한 30년을 뭐 할 거예요? 아, 놀고 쉬고 먹고 여행도 가고 해보세요. 놀고 쉬고 먹고 여행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 조금 하면 못해요. 그래서 1, 2년 하면 못해요. 여러분. 저도 미국 일주를 꼭 한번 차가지고 해보겠다. 아, 한번 해보면 끝나지 뭐 그건 뭐 몇 년씩 걸릴 거예요. 끝나고 안 못해요. 놀고 쉬고 먹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이 긴 세월, 이 긴 시간, 많은 시간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행도 다니지만,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지만, 또 봉사생활도 하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25년에서 30년이라는 그 세월, 그 시간을 채우는가 중요해요. 뭘로 채우겠습니까? 뭘로 채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고 진실과 정직을 행하는 삶으로 채우시는 다른 것도 하지만
그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날에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믿었니 안 믿었니? 아니,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그 다음 하나님 뭘로 우리를 심판합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거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삶,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공의를 실천하셨어요. 차별 두지 않으셨어요. 공의를 실천하셨어요. 강자라고 편들고, 약자라고 무시하고, 돈 있는 자라고 편들고, 돈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 와도 우리 예수님 다 받으시고, 누가 와도 다 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남은 세계 사시면서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그리고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다 하나님 앞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